용인 미분양의 주범으로 불리는 6,800세대의 용인 한숲시티 일부 세대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림산업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짓는 6,800세대 규모 용인 한숲시티. 이 단지는 분양 당시부터 교통불편과 편의시설 부족 등이 예상돼 주택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분양 이후 현재까지 75%가량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6,800가구 중 6,725가구가 일반 분양됐는데 미분양이 1,682가구인 셈입니다. 6월 기준 용인 전체 미분양의 31.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6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는데도 최근 분양권 웃돈이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분양권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지난 5월 전매 제한 해제 후 오늘까지 90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5블록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억 7,85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 2억 7,500만 원과 비교해 웃돈이 350만 원 붙은 겁니다.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이 블럭이나 어떤 동후 라인에 따라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장점이 붙은 라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분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단지 내에서는 프리미엄이 붙는 사례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학교와 거리가 먼 2블럭보다는 호수와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5, 6블럭에 웃돈이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6블럭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2억 600만 원의 분양권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분양가 1억 9,560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면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이 남아있는 가운데 일부 세대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는 단지 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